안녕하세요. 저는 경기도 하남시에 살고 있는 강산입니다. 난데 하남시 한번 놀러와. 지하철 타면 금방이야. 네, 맞습니다. 경기도 하남시에 축하할 일이 생겼죠. 그것은 바로 하남시도 이제 지하철 시대가 열렸습니다. 제가 오늘 그 지하철을 한번 타보려고 하는데요. 지금까지 하남시민들 지하철이 없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? 5호선의 마지막 상일동역에서 연결이 돼서 미사역과 하남풍산역이 올해 2020년 8월 8일에 개통을 했습니다.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서울 친구분들 그리고 전국의 많은 분들 하남시에 많이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. 자, 확실히 새 건물이라서 그런지 깔끔하네요. 지금 요새 밖에 날씨가 너무 덥거든요. 이 안쪽은 역시 시원합니다. 지하철 바로 타보도록 하겠습니다. 5호선의 마지막 종착역이죠. 저는 지금 하남풍산역에서 이 지하철을 막 탔는데요. 이 지하철을 타고 저는 한번 서울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반대로 서울에서 하남까지 지하철이 얼마나 걸리는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서울의 상일동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. 이 상일동역에서 하남까지 과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한번 지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시간은 10시 45분이고요.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하남 사시는 분들은 그 지하철을 타려고 여기 상일동역까지 버스를 타고 나왔었거든요. 그런데 하남시 안에서 지하철로 출발할 수 있다니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? 하남풍산 10시 52분이고요. 한 7분 뒤에 지하철이 들어오고 있네요. 이걸 타고 하남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고 있죠? 다 이제 탔습니다. 전철을 탄 시간은 10시 53분. 지금 하남 미사역 앞에 도착했습니다. 지금 시간은 11시고요. 아까 제가 45분에 상일동역에서 출발을 했으니까 15분 만에 서울에서 하남에 도착했네. 시간에 맞춰서 온다면 한 10분도 안 걸릴 것 같습니다. 8월에 지금 미사역과 하남풍산역이 개통을 했거든요. 그리고 올해 12월에 하남신청역과 하남검단산역까지 지금 개통 예정이니까요. 그때 또 그 지하철을 타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하남에 살고 있는 시민 강산은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